그다음에 그죠? 자, 죄송합니다. 521쪽에 35번입니다. 그 여기서는 자, 조건에 따라서 그 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그죠? 우리 남북방에서 제일 심오한 가르침은 뭐냐?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그죠? 불교 하면 연기법이잖아요. 그죠? 연기의 가르침, 조건의 가르침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제 그죠? 18개가 일어나는 것을 조건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상자부에서는 24연 24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칠론 가운데 빠타나라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논장의 핵심 주제가 82법을 어떻게 합니까? 24가지 조건으로 쫙 해체하고 82법으로 존재를 해체를 해갖고 제법의 상호관계 있잖아요. A라는 법과 B라는 법의 그 조건 있잖아요. 그거를 쫙 해체해서 보니까 전부 24가지로 정리된다. 요게 상자부 불교 조건의 핵심입니다. 그럼 상자부 불교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북방 불교 구산원에서도 조건을 6인 4연 5가로 설명하고 있고요. 대승 아비달마라는 유식에서도 있잖아요. 10인 4연 5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좀 법으로 해체를 해놓으면은 A라는 법과 B라는 법이 아무 관계도 없습니까? 이거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그죠? 아닙니까? 예, 심신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거를 밝혀놓은 것이 상자부에서는 24가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여기 18개 있잖아요. 예, 눈과, 제일 먼저 뭘, 우리 살펴봐야 되겠어요. 눈과 대상은 무슨 상호 의존을 하고 있는가? 그죠? 상호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상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이제 타이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눈의 요소는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에 됐죠. 그죠? 자, 눈의 아르마리 요소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눈이 있어야 되겠죠. 눈과 형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 눈의 요소는 눈의 아르마리 요소에 관련되지 않은 조건, 먼저 생긴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 예, 의지하는 조건, 기능의 조건, 여섯 가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은 17장에 우리 청정 노론에서는 17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제3권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봐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그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충만 봐도 막 이해가 됩니다. 자, 눈의 요소는 눈의 아르마리 요소에 관련되지 않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개가 뭡니까? 관련되고 서로 비슷한 부류에 속하면은 하나가 뭡니까? 의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생긴 조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물질은 뭡니까? 그, 우리 정신보다 16배 빠르죠. 정신은 물질보다 16배 빠르죠. 그죠? 그 급해 빠르. 그런 게 뭡니까? 물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은 눈의 아르마리보다 먼저 생겨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긴 조건이라 합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 그렇죠? 이 눈과 눈의 아르바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입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지하는 조건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기능의 조건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여섯 가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의 요소, 저 대상은 먼저 생긴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 대상의 조건, 네 가지 조건으로 된다 했고요. 귀의 요소와 소리 요소 등도 마찬가지 되어 있고죠. 그리고 앞에 우리 34번에서 그죠? 18개를 18가지를 쭉 분석해 놓은 걸 갖고 있잖아요. 상호의존 관계를 36번에서도 그죠? 몇 가지로 밝히고 있고 막 그냥 넘어갑시다. 37번에서도 의문에서는 잠재의식의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는 전향하는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에게 어쩌고저쩌고 해놨죠. 요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저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나오는 인식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고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8번에서는 법의 요소 있잖아요. 예, 법의 요소를 가지고죠. 이거는 뭡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라고 여기서 넘어갑니다. 청년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39번에는 뭡니까? 눈과 형상 등만이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 등에게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빛 등도 조건인데, 이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요새 우리 과학적인,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과 형상과 빛과, 이제 마음이 잡도록 하면 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주의. 주의를 기울여야 눈의 아르마리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은, 우리 눈의 아르마리 안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불꽃은 뭡니까? 암흑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대상이 보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귀와 소리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공간이 없으면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죠? 코와 냄새와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혀와 맛과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생물체관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아닙니까? 우리 설탕 덩어리를 혀에 딱 해놓으면 단맛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물에 녹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건 생물체관은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죠? 몸과 감촉과, 예, 흡과, 이건 지대입니다. 그죠? 예, 이것이 조건으로 이제 경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했고요. 자, 잠재의식과 법과 마음의 잡두려함을 조건으로 의식, 만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그죠? 자, 조건의 분류는 연계의 해설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 되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7장 66번 이하에서 24연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야 함에 따르겠습니다. 자, 18개, 12초와 18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상고 무아로 특기죠. 그래서 모든 형성된 요소는 유의법이죠. 그죠? 유의법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영원함, 깨끗함, 즐거움, 자신이 공한 것으로 되죠. 그게 이건 뭡니까? 상락 아정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그 반대로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정을 두 번째 넣어놨어요. 그죠? 그죠? 상정낙아로 되어있죠? 그죠? 주로 이거 나타나는 순서는 상낙아 정, 정을 맨 뒤에 갖다 넣는데, 그죠? 여기서는 예,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우리 경에서도 뭡니까? 12처 18개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 12처 18개 무상, 고, 무아를 드러내는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여기서는 예,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봐야 되고, 자, 그래서 그죠? 상락 아정이 공한 것으로, 그다음에 뭡니까? 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 조건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됐죠? 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은 조건 발생과 동의어입니다. 됐죠? 있는 소생법 아설 즉시공. 됐죠? 우리 그죠? 중론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이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건 발생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연기, 무아, 공은 전부 다 동의입니다. 됐죠? 왜 무아입니까? 예, 연기이기 때문에,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됐죠? 눈의 아르마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습니까? 눈의 아르마리는 눈과 형색이 나는 조건이 없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눈의 아르마리는 실체가 없다. 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래서 연기, 무아, 공은 동의입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불교에서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죠? 공한 것으로 조건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이거 꼭 대승불교 어디 논설을 보는 것 같죠? 그죠? 예, 바로 우리 중론 이런 데 나타난 거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락 아정이 공한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 조건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됐죠? 조건 발생과 공은 동의입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번에 보면은 네 가지 비유로서 그죠? 이제 이 그 18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대표적으로 눈의 요소, 눈은 뭡니까? 북이죠? 우리 둥둥 두드리는 북입니다. 북의 표면처럼 봐야 되고 형상은 뭡니까? 막대기, 북 두드리는 막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눈의 아르마리는 북소리. 됐죠? 그래서 뭡니까? 북과 북 두드리는 막대기가 뚝 만나서 뭡니까? 소리가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눈의 아르마리는, 그죠? 눈과 형색이 마주쳐서, 그죠? 일어나게 된다고 조건 발생이라는 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만호의 요소는 일어나는 것에 따르면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 앞서가는 자와 뒤따가는 자와 같다고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저기서 저 딱 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문전향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됐죠? 요걸 보면 뭡니까? 여기서 오문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이 만호입니다. 됐죠? 의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만호는 전오식의 앞에도 나타나고 뒤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전오식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옮겼습니까? 예. 그죠? 그,
앞서가는 자와 뒤따라가는 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334번 주에 보면 뭡니까? 앞서가는 자와 뒤따라가는 자는 뿌레 짜라 안우 짜라 이랬죠, 그죠? 원어로는 뿌레는 앞에, 안우는 따르는 것 뒤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호는 앞에도 나타나고 뒤에도 나타납니다. 뿌레 짜라 안우 짜라입니다. 앞서가는 자도 되고 뒤서가는 자도 됩니다. 무의 전오식의 됐죠? 만호는 전오식의 앞에도 나타나고 뒤에도 나타납니다. 전오식의 앞에 나타날 때는 오문전향이고 전오식의 뒤에 나타날 때는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만호는 뭡니까? 전오식과 우리 저 의식 있잖아요.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됐죠? 그죠? 자, 오문전향은 바왕가와 전오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왕가는 의식입니다. 그죠? 오문전향은 의고 전오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은 뭡니까? 전오식과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입니다. 됐죠? 전오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전오식, 만호는 누구와 같다 했습니까? 링크. 링크하면 뭡니까? 예. 불자 선수, 예, 뭡니까? 박지성. 됐죠? 그래서 만호는 박지성이다. 앞서가고 뒤서가고 합니다. 그죠? 그 뿌레 짜라, 안우 짜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전오식의 앞에도 나타나고 뒤에 나타나.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막, 저는 외우는 거 잘 못합니다. 뭐, 이해 안 되는데, 만호 하면 무조건 뿌레 짜라, 안우 짜라입니다.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뭐, 전오식의. 예, 요렇게 하면 링크로서 역할이 딱 드러나버립니다. 예,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의와 의식은 구분을 못 짓습니다. 이게 멀끄덕 혼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요렇게 요 상자부에서는 역할을 가지고 딱 구분합니다. 됐죠? 만호는 뭡니까? 예, 전오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 있잖아요. 이 적응식, 교학적으로 적응식을 보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에는 그죠? 이제 이, 뭡니까? 그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524쪽 맨 밑에 형성되지 않은 요소, 즉, 열반은 죽음이 없고 고요하고 안전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 그런가? 이것은 모든 불행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자, 열반, 왜, 여기도 열반은 언급되고 있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열반은 예, 법에 포함됩니다. 우리 법처 혹은 법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오온에서는 열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온의 주제는 전부 유위법입니다. 색수상 행식은 유위법입니다. 그럼 12처 18개는 이제 그 우리 유위법 무위법을 다 포함됩니다. 그걸 우리는 일체법이라 그러죠. 그죠? 12처와 18개는 일체법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법처 혹은 법계에 열반이라는 무위법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교학적으로는 또 이것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한번 그걸 이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43번. 만호의 아르마리스, 즉 의식계는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숲속의 원숭이 같다. 여기서 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의식이 직접 우리 저 눈, 귀, 코, 옆, 몸의 우리 밖에 있는 대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됐죠? 의식은 의의 도움을 받아서 전오식이 전오식이 대상을 구분합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전오식이 색성, 향미, 촉이라는 대상을 뭡니까? 이걸 딱 캐치를 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의의가 있잖아요. 우리 의의가 이걸 뭡니까? 연결을 해줘서 조사, 결정,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식은, 그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을 구분합니까? 당연히 전오식이 대상을 구분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숲속의 원숭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그 야생마와 같고, 그렇죠? 예. 제 마음대로, 예. 떨어지기 때문에 공중에 던진 막대기와 같고, 탐욕과 성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번뇌로 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희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됐죠? 알고 보면 억수로 큰 멋진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알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이 뭡니까? 우리를 이 새 속에 우리 족쇄에 얽음 매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를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으로 이렇게만 있잖아요. 역할만 하나 구분해봐도 마음이라는 그 실체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